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예요. 내용이 좀 슬퍼요.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. 어제 독일의 한 성당에서 피아노 콘서트가 있었어요. 피아니스트는 러시아 사람이었고 그 피아니스트가 준비한 곡은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이었어요. 그런데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피아니스트가 그러더라고요.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사망자가 생기니까 그분들에 대한 명복을 같이 빌자고.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었어요. 그리고 콘서트를 시작했어요.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. 씁쓸하기도 하고 전쟁 중에 일어난 그 실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. 그 이야기는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건데 독일의 아주 평범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거예요. 젊은 부부가 있었고 그 부부는 2살, 3살 정도 되는 딸이 있었어요. 그때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젊은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야 됐어요. 당시 독일군이 우세할 땐 러시아 쪽으로 밀고 가면서 강간이 일어나고 러시아군이 우세할 땐 독일 쪽으로 밀고 오면서 강간이 일어났어요. 독일군이 약세였을 때 부인이 러시아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임신까지 된 거예요. 시간이 지나서 종전이 되었고 다행히 남편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.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. 부인이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지만 남편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. 부인도 아기도 잘못이 없는 거는 남편도 당연히 알지만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돌아왔는데 적군의 아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은 그 아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결국 부인은 이 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알아보다가 멀리 사는 친척 집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었어요. 시간이 지나서 그 부인이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셨을 때 입양 보내졌던 딸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대요. 친엄마라서 마지막을 보려고 온 거죠.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랑 입양 보내졌던 딸이랑 그분들이 지금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되셨어요.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딸, 그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그분으로부터 전해들은 실화예요. 전쟁으로 누가 행복해지는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슬픔을 주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이 돼요. 전쟁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실화라고 생각해요.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